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 만약에 송영길, 박주민을 공천 배제시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게 이낙연을 추대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낙연은 본인은 출마할 뜻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리고 비대위가 지금 송영길을 공천에서 배제시킨다. 그러면 제3의 인물을 생각하는 거죠. 비대위가 송영길을 배제시킨다는 이유는 경선을 붙으면 송영길이가 이길 것 같으니까 배제시킨다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그렇죠? 경선을 실시하게 되면 송영길이 1등을 할것 같으니까 송영길을 배제시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 기획위원들, 전략공천위원 뭐 이런 분들이 이원욱이에요. 이원욱이. 예. 이원욱은 누구냐면 정세균계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정세균계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 정세균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냐?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냥 누가 나와도 어려운 선거면, 그렇죠? 누가 나와도 어려운 선거면 정상적으로 경선을 실시해서, 그러니까 정세균 대표도 만약에 나오고 싶으면 그렇잖아요. 정세균 대표도 나오고 싶으면 정세균 대표가 나오든가, 그래서 경선에 참여를 하든가, 아니면 박영선 후보가 나오고 싶으면 박영선 후보가 나오든가, 누굴 배제하고 누구를 추대하는, 이게 자체가 민주적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송영길 나오는 거를 반대했어요. 제가 아는 정치적 상식으로는 송영길 후보가 나오는 자체를 저는 그땐 반대했어요. 이왕 나온 거 경선을 붙여야죠. 그렇게 바로 민주당이죠. 저는 송영길 처음에 출마할 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붙여갖고 거기서 이긴 사람이 이기든 지든 나가야지 그게 민주당이고 민주적 절차죠.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비대위에서 박주민 그리고 송영길을 배제한다는 것은 제3의 인물을 추대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전략공천을 하기 위한,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딱 만약에 추대한다 그러면 이 사람을 추대하기 위해서 송영길과 박주민을 배제시켰다. 그러면 오케이예요. 그게 누구냐? 유시민이나 손석희가 만약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저는 오케이일 거예요. 아, 진짜 이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구나. 나는 만약에 딴 사람, 손석희나 만약에 유시민을 만약에 모셔올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오케이 했다 그러면 송영길과 박주민을 배제시켰다. 그러면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번에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그럼 저는 이해를 할것 같아요. 조국 장관님은 지금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없고.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박영선이나 만약에 정세균을 꼽기 위해서 그랬다. 저는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민주당답지 않은 행동이에요. 박영선이나 지금 정세균이 나온다 그래갖고 뭐 서울시장을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카드가 아니거든요. 응? 저는 이건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 그리고 여기서 막을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화나잖아. 그냥 솔직히, 응? 솔직히 그냥 이기든 지든 경선으로 해갖고, 우리가 밥갈기 하고, 그렇게 한번 싸워보자는 거잖아. 여러분들도 솔직히 민주당에서 지금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나갖고, 오세훈이랑 붙은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송영길을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민주적인 절차로 경선에서 이긴 사람, 누가 됐든 민주당을 미는 게 그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할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처음부터 송영길 후보가 나온다는 거에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그 누가 됐든 저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송영길이나 박영선이나 정세균이나 지금
뭐가 그렇게 경쟁력이 박영선이나 만약에 정세균을 꼽는다고 하면 그건 납득할 수 없는 공천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납득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유시민 장관이 서울시장 도전한다 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나온다 그랬고 와 할 정도의 인물이 온다 그러면 아 그래서 전략공천을 하는구나 그러면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밑도 끝도 없이 송영길 박주민을 공천을 배제시키고 떠도는 소문에 아직 확정은 없죠. 떠도는 소문에 뭐 박영선이나 정세균을 꼽는다. 이거는 그 누구든지 누구도 이거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납득을 해야 되는 건데 당원과 지지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공천 배제는 이거는 비대위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민주당 흔들려요. 전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민주당 이렇게 하면 지지자들이 투표 안 합니다. 지지자들 힘 빼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비판을 하기 위해서 방송 킨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송영길, 박주민 공천 제외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 내일 비대위에서 추인하지 않으면 돼요. 당이 결정을 했어도 비대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대위에서 승인을 안 받으면 승인 거부를 하면 공천 배제가 아니라 경선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비대위원들에게 문자를 마구 보내세요. 여기서 노영민이 왜 나와 갑자기 서울시장 얘기하는데 도라이 진짜 저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대위에서 내일 비대위에서 추인을 하지 않으면 돼요. 내일 비대위에서 추인 안 하면 그대로 가면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지 지지자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데 검찰개혁 통과시켜야 되지 왜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왜 굳이 배제시키고 그냥 경선 붙여갖고 그냥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그게 민주당이거든. 전화기 꺼놓아도 여러분들이 비대위원 제가 몇몇 비대위원들은 공천 배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비대위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시든가 그래갖고 내일 비대위에서 추인 안 하면 돼요. 비대위에서 추인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처음부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어려운 선거예요. 어려운 선거인데 이게 만약에 송영길, 박주민을 배제시키고 이낙연을 추대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더 난리가 나죠. 근데 이낙연은 안 나온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낙연 때문에 공천 배제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3의 인물은 누구냐? 그렇죠? 제3의 인물은 누구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제3의 인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정세균, 그 다음에 박영선 이 정도. 근데 지금 전략공천위원이 이원욱, 저는 정세균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전략공천을 왜 그러냐면 정세균은 지역이 서울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정세균을 꽂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저는 강하게 의심을 합니다. 저는 강하게 의심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정세균 대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세균 대표가 나오고 싶으면 같이 경선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래요 누구래요 여기서 얘기하지 마요. 정해진 것도 없어요. 저는 박영선이든 정세균이든 아니 나오고 싶으면 그냥 나머지 후보들이랑 같이 경선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꼭 굳이 기존에 있던 나온 후보들을 배제를 하고 이 사람들을 해갖고 뭘 하려 그러는지 저는 이거는 반대예요. 저는 이거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송영길 박주민을 공천 배제시키는데 지지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시민 작가가 서울시장에 도전한다고 출사표를 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아 유시민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아
좀 송영길이랑 박주민이 양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설득이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이건 민주당 스스로가 위기를 자초하는 거다.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거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이번 만약에 이 서울시장 문제를 이런 식으로 누굴 배제시키고 경선을 한다면 전체 선거 망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체 선거 망치는 거다. 이거 그래서 내일 민주당 아침에 그 비대위에서 이거를 절대 그 추인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비대위에 여러분들 문자 비대위원들 있죠? 비대위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라도 절대 경선으로 가야 된다. 아니 나오고 싶은 사람 경선하면 되잖아요, 같이. 응?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알려진 거,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어떤 것도 정해진 건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뭐 누가 나온대요, 누가 나온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나온대요, 누가 나온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공천 배제는 있어서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 공천 배제 때문에 얼마나 여태까지 민주당이 분열을 겪었어요. 과거에 정청래 의원님 컷오프 시키고 이해찬 대표님 컷오프 시키고 그럴 때마다 민주당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지지율이 출렁거렸거든요. 전딴거 아니에요. 누구다 누구다 이런 썰 갖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민주당은 지더라도 정상적으로 가라. 응? 누가 봐도 서울시장 누가 나가도 저도 누가 원망할 사람 없다 지금. 어? 물론 이기면 좋겠지만 정상적인 경선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누구를 꽂아갖고 그 사람이 지면 그것도 더 개망신이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비대위에서 절대 추인해주면 안 됩니다. 비대위에서 막아야 돼요. 비대위에서 추인을 막아야 됩니다.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도부가 뭐 전략 공천, 뭐 공천관리심사위원회 뭐 이런 데서 공천 배제를 결정을 했다 그래도 비대위에서 그 결정을 추인해 주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비대위원장 명단들이 비대위원 공성 비대위 윤호중 그다음에 박지연 그다음에 박홍근 조응천, 이소영, 배재정, 최이배 뭐 이렇게 명단이 있으니까 김태진 여러분들 보시고 요거 위에 거 반드시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 겨우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으쌰으쌰하고 있는 이 상황에. 왜 이렇게 어렵게 지지자들 힘 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양양자 의원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양양자 그 의원 저도 뭐몇번 지금 통화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뭐 통화는 안 됐는데 지금 양양자 후보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를 하진 않아요. 근데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과거에 어떤 뭐 얘기가 흘러나와서 그러는데 그거는 그 여러분들이 맞지 않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사보임 할 때도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사보임을 받은 거기 때문에 양양자 적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추측을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이거는 양양자 측에서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양양자 의원에 대해서 지난 옛날에 뭔가 이렇게 좀 저기 취재를 한게 있는데 지금 갑자기 양양자 의원의 문제가 이렇게 검찰개혁을 결전을 앞두고 또 뜨는 거는 물론 그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의 그 의원으로 무소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근데 저게 안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번 안건조정위원회를 마치고 양양자 의원이 지역구에 다시 복당시키는 문제. 그게 딜이 좀안된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양양자 의원의 지역구가 광주 광산인가 어딘데 지금 양양자 의원이 지금 민주당을 탈당을 했어요. 어? 민주당을 탈당을 했는데 그 이번에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 복당을 당연히 하려고 할거 아닙니까? 근데 복당을 하면 뭐가 걸려 있냐면
그 복당을 하는 순간 자기가 그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뭐 이런 것들 공천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거 딜을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잠깐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광주 서구가 을인데 광주 서구 을에서 양양자가 지금 현재 민주당의 당적을 버리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광주 서구 을에 자기가 복당을 하게 되면 이번에 아무래도 그 지방선거의 공천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면 옛날에 양양자 의원이 그 보좌관 문제 때문에 그 양양자 의원실 보좌진 문제 때문에 민주당을 나갔었거든요. 네, 이번에 복당을 해야 되는데 복당이 이루어지지 않아갖고 어떤 그런 문제가 이렇게 좀 언론 플레이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양양자 빨리 복당시키고 무조건 그 검찰개혁이 우선이니까 저는 그거부터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사보이 저기 뭐죠? 이번에 그 안건조정위원회 통과시키고 검찰개혁 법 통과시킨 다음에 양양자 복당 수순 밟아주는 거라도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검찰개혁 법안은 통과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 좀 취재를 해봤는데 양양자가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사보임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민주당 법사위를 사보임을 시켰는데 양양자가 검찰개혁을 진짜 반대한대요. 제가 확인을 설마 했는데 양양자가 반대를 해서 민주당이 지금 1소위에서 통과한 거를 1소위에서 통과한 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못 넘긴대요. 1소위에 통과한 법을 안건조정위에 못 넘긴다는 거예요. 큰일이죠. 근데 방법은 있어요. 내가 순식간에 생각을 했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 법사위원 중에서 한 명이 탈당을 하면 돼요. 양양자 제껴놓고 믿지 말고 민주당 법사위원에서 한 명이 탈당을 하면 돼요. 민주당 법사위에서 탈당을 하면 그게 누구냐? 바로 이수진이 탈당을 하면 돼요. 이수진 동작이 내일 탈당을 하면 내일 이수진 동작을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고 법사위에서 무소속으로 탈당이야. 본인 자유지. 그 방법밖에 없어, 지금. 그 방법밖에 없어. 법사위에서 해야 되니까. 또 사보임을 안 시켜주니까. 뭔 말인지 알아? 사보임을 하려면 또다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윤미향이면 윤미향을 데리고 올라오면 사보임을 시켜야 되는데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에서 탈당을 할수 있는 사람은 이수진밖에 없어요. 아, 방법은 다 있어. 그리고 이수진 의원이 한대. 이수진 의원이 한대. 아무도 법사위 중에서 자기 탈당할 사람 없는데 이수진은 한대. 이수진은 탈당까지 해서라도 사보임을 하겠대. 사보임이 아니라 탈당을 해서라도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회 양양자 대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힘들다 진짜. 지금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내일 송영길이나 그 박주민 공천 배대시킨 것은 비대위를 해체시키면 돼요. 비대위를 해체시키면 돼요. 비대위 내일 반나절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내일 비대위에서 추인을 안 해주면 돼요.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비대위에서 추인 안 하면 끝이야. 그것도 방법이 있어. 근데 내일 낮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비대위원들이 사퇴를 하면 자동 해체가 되겠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비대위에 추천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 조응천, 이소영, 박지원이거든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재명 후보님이 추천한 사람이 조응천, 이소영, 박지원이거든요. 이 세 명은 사퇴를 하고 나머지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이지, 비대위원들이 사퇴를 하면 비대위가 해체가 되겠죠. 하여튼 비대위에서 추인을 안 해주든가, 추인을 안 해주든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 추인을 안 반대해주든가 추인을 해야 되잖아.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서 갖고 온 걸 추인을 해줘야 되는데 비대위에서 전부 이거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공관위에서 한 게 끝나는 거고. 아 어렵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님 연결해서 의원님 오늘 어제에 이어서 법사위 네. 제1소 회의 2시에 시작했었죠? 네. 거기서 어떻게 결론이 났죠? 아니 저쪽 당에서 아예 심사를 못하게 막고 있어요. 예예. 그러다가 이제 정강 의원님 발언을 하는데 네. 전주 의원이 자기가 제일 항상 길게 하면서 갑자기 네네. 이제 길게 한다고 예. 그러면서 법원 행정처 차장이 계속 경도된 발언을 했어요. 네네. 검찰개혁 반대하는 취지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최강 의원이 뭐 혼을 내는데 예. 혼낸다고 중간에 껴든 거야. 예예. 그래서 싸움이 났죠. 일부러 싸움 붙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더니만 자기들은 사과 안 하면 최강 의원이 사과 안 하면 내일 심사 안 한대. 이제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뭐 법안 심사 관심 1도 없고 거기는 반대만 하고 있으니까. 네네. 타협이나 뭐 그 여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쪽 타협이나 그거 상관없이 할 수 있죠 지금. 근데 이제 법안 소위가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안건 조정 회의로 가는 게 낫죠. 그러면 거기 회의에서 더 이상 안 되니까 안건 조정위원회 넘기려고 했는데 양양자라는 또 변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분이 검사개혁을 저기 협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협조를 해주겠다 이랬고 사보임 시켰는데 사보임을 어렵게 했는데 예예. 예. 아니 갑자기 이렇게 반대한다고 해버리니까 예. 안건 조정에 늘 수가 없잖아요. 안건 조정에는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괜히 잘못하게 말로 한다 그랬다가 들어갔다가 반대해보면 완전 그러니까, 끝나버리니까 네. 확실한 사람이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보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해주지도 않아요. 박병석 의장이 그렇죠. 그러면은 무소속 한 명이 반드시 필요하잖아 법사위 내에서. 법사위 현재 법사위에 있는 분 중에 무소속이 필요한데 네. 아무도 그럼 누군가 한 명은 탈당을 해야 되겠네요. 탈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탈당은 쉽습니까? 탈당계를 내면 된대. 근데 이제 저랑 그 민영배 의원님이 둘이 서로 아무도 안 한다고 그래서 민영배 의원님하고 제가 지금 둘이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또 민영배 의원님 얼굴을 보니까 안 돼 보여가지고. 그러면 무소속의 이수진 의원이 되시겠네요, 조만간. 정말 뭐 민영배 의원님이 자기가 꼭 하겠다고 하면 네. 양보를 해야 되겠지만 예. 네, 그거는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 다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언제까지 해야 되죠? 그거는 내일이나 모레.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 바로 회의 열면 바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점점. 벌써 네. 내일 수요일인데. 그래서 법안 일요일을 지금 계속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져가지고. 그렇죠. 법안 심사를 안 해주니까. 박병석 의장은 계속 지금 양당이 뭐 조정을 해라. 안 돼요 그래요. 조정을 하고 안건조정위원회 가갖고 하면 아이고 우리 이수진 의원님 이제 정들었던 민주당 2년 만에
탈당하는 아니 신세가. 확정이 된건 아니지만 이 그런 생각.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한 상태고.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러면 본인이 하겠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박병석 의장님이 자꾸 이제 협의안을 갖고라고 하니까 저축장에서도 안건 하나 들고 갈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안건 조정한다고 해서 안건 조정하면 좋지. 예.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맨날 저보다 더 잠도 못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게 제대로 뭐 저는 예상은 했죠 이럴 거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도 회의를 하루 종일 또 했는데 하여튼 예. 생각들이 다양한 분들이 많아서 예. 민주당 내에서 예. 그것도 아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행히 정의당도 원래 본인들이 갖고 있던 스탠스를 좀 한 발짝 물러서서 검찰개혁은 기본적인 정의당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하고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도 검찰개혁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외부에서는 좀 다양한 좋은 변화가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 갑자기 또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서 좀 안타까운데 그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거 네. 그 보완을 하려고요. 그래서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검찰 개혁 법안을 보완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 경찰관들이 기관 수사 응하지 않을 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아이디어들을 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권은희 안도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는 아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건 맞죠. 그런데 법률안을 낸 게 아니라 의견을 줬어요. 의견을. 네, 그래서 그 의견을 제가 우리가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내일 하려고요. 네네네. 그러면 180명 돼요? 얼추 될 것 같더라니까요. 민주당이 안에서 또 반대하면 어떡해요? 양양대원 빼고. 양양대원 빼고 180명이 돼요? 여기 6명인가 있는데 양양대원 빼야지. 사범 괜히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왜 전략을 좀 더 치밀하게 짜시지?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박병석 의장이에요. 그렇죠. 이분 나가신대요? 안 나가신대요? 그것도 분명히 왜냐면 같이 가기로 했던 분들이 예. 사법개혁 지금 하고 본회의에서 막 총을 붙이고 하는데 외국 나갔다고 하면 그렇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같이 가신다고 한 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안 간다고들 하시나 봐. 당연하죠. 지금 사법개혁 이거 해야 되는데 의원들 투표하는데 없으면 또 욕먹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는데 외국 나가고 싶은가? 그러면 그 박병석 의장은 무조건 양당이 협의해야 하라. 그놈의 협치주의.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 진짜 내일 그 박병석 아이고. 의장실 가갖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것도 못 눈여겨. 산다 진짜 못 살아요 못 살아. 아이고 7분 동선 넘어오셨다 그랬는데 그 7분 동선에서 다시 내려왔어요? 아 양양대 의원 때문에 누구? 아우 정말 속상해 진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요? 양양자? 네 아유 양양자 의원님 문제는 제가 비판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알려주시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의원님? 아이 또 봐봐 2시에 또 회의를 해요. 네네.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의장님하고 또 보러 가야 되고 법사위원들이 박병석 의장님 설득하러 가야 돼요. 설득하러 가고 그 다음에 법사위 전체 회의입니까 2시에? 아니 법안 1소위를 일단 2시 열기로 했어요 또 지금. 저기서 치고받고 싸우든지 하고 계속 시간을 적당히 사과 안 하면 안 들어오겠대요. 안 들어오면 그냥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면 되는데 지금 양양자 의원이 문제가 돼서 이제 또 누군가는 탈당을 해야 되고 그쵸 그런 상황이죠? 그럼요. 그러면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수진 의원님이 탈당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네. 안건조정위원회 그 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네. 그럼 숫자가 맞췄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하면 나머지 법사위에서 추인을 하고 본회의로 가면 되나요? 네. 그러면 그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능합니까?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 근데 의원님이 보실 때는 이게 시간이 금요일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 이게 지금 박병석 의장님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합의안 갖고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아니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이랑 추진하려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말이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알려주세요. 국회의장을 탄핵하세요. 국회의장을 탄핵시켜갖고 직무정지를 시켜버리면 국회 부의장이 사회권을 넘겨받아갖고 강하게 나가세요. 근데 부의장님도 불확실해요 지금. 그렇대요. 와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 마음을 모으고 막 힘들게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한두 분 때문에 한 세 분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가는 게 말이 돼요? 언제 뭐 개혁이 쉬운 적 있었어요 의원님. 이렇게 힘든 과정에 해내시면 저희 국민들은 많이 기억할 거예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검찰개혁 쉬울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러긴 하죠. 진짜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게요. 하여튼 내일은 회의하고 또 제1소위에서 국민의힘과 얘기하고 안 되면 최대 탈당을 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는 게 목요일이네요. 의원님 제가 보니까. 네, 그 자세한 일정은 이제 너무나 그거는 유동적이라서 그렇지. 예.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예. 하여튼 내일 일단은... 박병석 의장님 만나 갖고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저기 문제 근원이 박병석 의장님이기 때문에 지금 매번 우리 예전에 법사위원장 넘길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큰일이다 이거 진짜.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병석 의장님 아 벌써 여기 검찰들도 로비를 했을 테고 여기저기서 많은 전화들을 받았을 테고 박병석 의장도 아 제가 어쨌든 의원님 하여튼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이번 주 안에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가 아니라 다 죽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가 아니라 다 죽어요 우리. 네 우리 다 죽어. 네. 진짜. 알겠습니다. 내일 끝나고 또 전화 연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잘 주무세요. 예. 예, 지금 16,000명 보고 있어요. 아, 이 시간에 16,000명이 의원님에게 네. 예, 탈당 위로금이라고. 아니. 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이수진 의원님 응원한다. 네,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속상하시죠? 진짜 이게 이제 다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네, 네, 뭐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내일은 내일에 또 태양이 뜨니까. 네, 그리고 2시에 회의 열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뭐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민주당 네. 의원님들의 해나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끝까지 기대하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내일 또 전화 예. 연결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수진 의원님이셨습니다. 예 검찰개혁 여러분들 상황 이제 좀 아시겠죠. 상황은 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가세연에서 조민 선생님 근무지까지 쫓아가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천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가세연을 고발을 할 겁니다. 제가 뭐라고 고발을 할 거냐? 건조물 침입, 건조물 침입으로 일단 고발을 할 겁니다. 고발을 할 거고 앞으로 가세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영석 씨 아들이 두 명 있다라고 들었어요. 이런 악마 같은 사람들은 악마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더욱더 제가 화나는 게 있어요. 정경심 교수님 입원하는 병원까지 찾아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유튜브 동영상 전부 신고 눌러주세요. 가서
오늘 가세현이 찍은 거 조회수 뭐 40만 조회수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전부 여러분들 신고 눌러주세요. 그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아무리 정치가 이념이 다르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게 다를 순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윤리적이죠.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죠. 아픈 사람들에게는 더 잔인하게 누르는 게 저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가세연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특단의 조치를 저희가 조만간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분노스러운 것은 정경심 교수님 입원실을 어떻게 알아요? 조민 선생의 근무지를 그 넓은 병원에서 한 번에 어떻게 찾아갑니까? 의사들 중에서 1배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직 같은 애들이 의사협회 회장이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 알려준 거죠. 그렇죠? 왜 의사협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 회장이 최대직 같은 1배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들이 엄청난 1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누구 얘 여기서 몇 호실에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니까 걔네들이 바로 그 넓은 병원에서 헤매지도 않고 정경심 교수님의 병원 앞에 가, 그 입원실 앞에 가서 그 짓을 하고 조민선생의 입원실 앞에 가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인간들은 악마들이에요. 악마. 남의 아픔을 낄낄거리고 희롱하고 그건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닌 새끼들한테는 인간적인 대접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늘 우리는 민주적으로 그들을 혼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제 방식으로 응징할 거예요. 니들 각오해라. 진짜 내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난 내 방식으로 당신들을 혼낼 거야. 그게 무엇이 어떻게 됐든 당신들은 벌 받아야 돼. 멋있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을 수가 없어. 난 난 참을 수가 없어. 이런 걸 보면 조심해라 니들.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알아라. 고소고발보다 더 니들은 제대로 한번 해줄게.